오늘도 한 시간이 순삭이었네요. 본격 시간 순삭 드라마 앨리스 5회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미운의 교통사고 시간여행을 하게 된 진겸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2010년 엄마가 살해당한 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엄마를 구하러 간 곳에서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서고원. 붉은 달이 뜨는 밤이 진겸은 서고원을 붙잡아 추궁하던 중 엄마의 비명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가보지만 이미 엄마는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엄마를 구하지 못한 진겸, 운명을 바꾸기가 참 어렵네요. 다시 2020년으로 돌아온 진겸은 목에 아무런 표식이 없는 태희를 보고 자신의 엄마 태희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같은 사람이지만 2050년까지 살다가 1992년으로 넘어와서 사는 선영과 1989년에 태어나 현생을 살고 있는 태희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거기에 2010년엔 선영과 태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한 진겸은 시간여행의 존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한편 진겸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네요. 일단 진겸을 트럭으로 공격한 일당은 앨리스 조직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트럭 기사의 모자 표식이 앨리스 문양과 유사했던 것으로 보아 앨리스 내부자의 소행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겸이 또 서고원은 인혁이 잡으려는 진겸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호해줘야 돼. 예언서를 소유하고 있는 오원이 예언서의 뜻대로 진겸을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단 2010년 진겸 엄마를 구하려던 오원과 지금의 오원이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뇌피셜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원이 폴라티만 입고 있는 모습에서 목에 표식을 가리고 있는 시간여행자임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미래에서 온 오원이 현재의 오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앉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의 생전 목격자를 통해 엄마가 아빠로 예상되는 사람과 덜덜 떨며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진겸은 엄마가 살해당한 날 낮에 누군가가 엄마를 찾아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다음에 예고편에서 사건 취재 파일 안에 민혁의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민혁이 진겸 엄마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앨리스 본부장을 비롯한 앨리스 사람들은 민혁이 태희를 찾지도 않고 마냥 잊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그는 항상 태희를 가슴에 품고 다녔으며 또 태희가 살해당한 날 찾아간 것도 블러드문이 뜨는 날 태희가 죽게 됨을 알고 미리 그녀를 찾아가서 피하라고 얘기했던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민혁과 덜덜 떨며 통화한 것도 두렵지만 죽을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통화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편 고영석 팀장은 사건 당일 민혁이 태희를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래? 수사 기록에서 삭제하며 숨깁니다. 우리 부장님이 만약 우리 편일 것 같은 형석은 그 사실을 왜 숨겼을까요? 왜 죽었어요? 지난 사회 때 형석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얘기했는데요.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안고 태어난 아들이 결국 오래 못 살고 죽었었죠. 기형이었어, 기형. 혹시 형석이 시간 여행자인 민혁과 어떻게 알게 돼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모른 척 덮는다면 아들이 죽기 전 과거로 가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어떤 계약을 맺은 건 아닐까요? 진겸이 아버지를 찾는다 했을 때도 왜 갑자기 왜 찾냐고 말리는 형석의 모습에서 점점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네요. 근데 왜 찾아? 그리고 진겸 엄마 선영은 살해당하기 한 달 전 왜 이세훈을 찾아갔을까요? 1편 초반부에 나오지만 미래에서 온 태희, 즉 선영은 이세훈이 훔친 예언서를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언서의 맨 뒷장은 장박사의 딸, 즉 5살 어린 태희가 손에 꽉 쥐고 있었죠. 5살 때 중간에 기억나요? 태희의 대화로 봐선 5세 이전의 기억은 사라진 듯합니다. 엄마 냄새를 기억해요. 그래서 2050년에서 1992년으로 왔을 때 자신의 아빠와 자신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 듯한데요. 예언서의 마지막 장을 어린 시절에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영은 마지막 장의 존재를 알기 위해 이세훈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세훈의 말을 듣고 난 후에야 예언서의 마지막 장을 자신의 과거, 즉 토마토 테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 같네요. 6회에선 타임카드의 정체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테이와 그걸 막으려는 민혁, 그리고 민혁의 정체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는 진겸의 모습이 그려지며 복잡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는 6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